사이비 좌파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됐다. 바로 자신들만이 정의롭다던 그들의 위선이 법무장관 지명자 조국을 통해 드러나면서 이제는 조국의 몰락과 함께 정권도 함께 몰락할 위기 앞에 직면하면서이다.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비리 의혹들은 그들이 최순실의 각종 비리를 들춰내며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비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이고 보면은 사이비 좌파들의 날조된 촛불로 정권을 잡은 그들로서는 이번 조국 사건을 둘러싸고 드러나는 조국의 비리 의혹이 바로 좌파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전국 각 대학생들은 정의로운 촛불을 들기 시작하며 이것이 크게 번질 기세를 보이면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검찰이 조국의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당황한 여권은 검찰 때리기에 나섰지만은 검찰도 맞대응에 나서는 거 하면은 전국대학 전현직 교수 200여 명이 조국 법무장관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선언하면서 이제 조국으로 인해 각계에서 문재인 정권의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번질 기세를 보이며 지금의 좌파 세력이 모처럼 거머쥔 권력을 잃을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청와대를 선두로 조국의 비리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려는 검찰의 노력에 총리가 치안을 못할 망정 법대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이해찬 집권당 대표는 검찰 수사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함께 검찰 비난에 나섰다. 여기에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사전 보고를 안 했다는 현 법무장관의 검찰 책망에 대검은 그와 같은 사례 사전 보고를 하라는 관례가 없다며 반박하기에 이르 자기 편으로 굳게 믿었던 검찰의 반발에도 위협을 느낄 것은 당연하다. 특히 검찰을 책망하는 이들의 이와 같은 발언들은 박근혜 정권을 매도할 때 정치적 특검을 옹호하던 것과는 표리가 다른 것이어서 이들의 이중적 위선을 또 한 번 읽게 된다. 여기에 유시민 전 좌파 정권 장관 역임자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은 조국 딸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사실을 알린 동양대학 총장에게 전화로 은근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특기인 여론 조작까지 시도하는 것을 보면 조국의 몰락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감하며 극도의 불안감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조국은 국민청문회를 내세워 여당의 옹호하래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사회로 의혹 변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지난 9월 2일 자청했지만은 분명한 의혹 해명보다는 몰랐다, 알지 못했다, 알 수 없다며 핵심을 피해가는가 하면 무엇이 미안한지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것을 보면은 국회 청문회가 열려도 대답은 마찬가지일 텐데 6일 국회 청문회 실시에 청문회가 늦게나마 열려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청문회에서 그가 빠져나갈 묘수가 생길 것을 기대한 것 같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 임명 방법이 국회 청문회는 채택되든 불발이 되든 일단 청문회를 거쳤으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전례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6일의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조국의 낙마는 정권의 몰락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 후는 어찌되든 일단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통해서 당분간이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 지금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현직 교수들 그리고 진정한 국가발전을 염원하는 정의의 촛불이 거세게 번져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의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남한은 계속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